골프는 나름대로 저한테는 좀 자유였어요.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관심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누적되어 있는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어떤 배출구 같은 그날 그 하루 온전히 저한테 선물해주는 날이에요. 그 70타도 친 적이 있습니다. 투 언더 2분 72 30m 9번 아이언으로 훅 사라진 잘 못 칠 때 이글도 했었어요. 샷 이글. 공이 안 보일 정도로 약간 왼쪽인가요? 굿샷. 네, 굿샷. 자, 굿샷이 나왔습니다. 자, 공이 너무 빨라서 저희 저도 시야에서 지금, 사라졌어요. 저는 공을 놓쳤어요. 아, 강호도 네. 선수 아주 심플하게 네. 백스윙도 크지 않았거든요, 네. 선생님. 아, 저거는 이제 허리힘인 거지, 하체. 그렇죠. 임팩트 될 때 맞는 순간에 딱 힘을 모을 줄 아는 거기에 있는 거죠. 자, 피니시를 해야 돼, 피니시를. 자, 신동 선수가 이제 자세를 교정했다고 했는데 네. 저 엉덩이 뒤로 쭉 빼는 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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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피니쉬 좋아 not bad 이런 샷은 그래도 미스샷인 거죠? 그렇죠 예. 신동이 없이 샷이 아닌 거죠 예. 쉔크가 나건 쪼르가 나건 오비 빠지건 그럼 피니쉬를 할 겁니다. 네네네. 예. 아이고. 뒤로 약간 상체가 역시 뒤로 머리 약간 탑핑 네. 머리예요. 맞습니다. Fairway, fairway. 방향은 좋다. Fairway. 자 지금 옆바람이에요. 옆바람이어서 야. 옆바람만 보시면 약간 반클럽 정도만 더 보고. 아닌데. 진짜예요. 바람이 센데? 뭐 내 말을 안 믿어? 아, 나 진짜. 아 설마 제가 거짓말. 은퇴했으니까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에이, 첫 홀인데. 강호동 선수가 지금 일단은 원만을 시키면 박준현 선수랑 똑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옆바람. 아, 바람 있네. 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오. 어, 큰가요? 아, 오른쪽으로 지금 열리는데 벙커 쪽인데요? 오, 너무 컸어요. 좀 컸습니다. 컸어. 저 언덕 있는 거야? 어. 내 말 안 듣더니. 바람 봤지?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가르쳐 주나 봐라. 아, 부드럽게 쳤어요. 탑핑볼이에요, 탑핑볼. 탑핑볼인데, 오! 네, 탑핑볼이에요. 지금 신동엽 씨가 말이죠. 예. 보통 때 칠 때 어드레스가 안 나와요, 지금. 아, 부담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 긴장을 해서 지금 어드레스가 꽉 굳어 있거든요. 저 정도면은 마사지 바꿔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 두 분이 말이죠. 강호동 씨하고 신동엽 씨가 너무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러니 있죠. 사실 어렵죠. 잘 쳤습니다. 저기서 그렇죠. 베스트 샷이에요. 걔 뭐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잘 치신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도 승부사 기질이 있어서. 네. 호동 씨는 어떤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쇼게임. 아, 진짜? 의외로 쇼게임. 섬세하시네. 자세는 되게 조금 특이하시네. 그러니까 나는 자세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해. 야! 아, 피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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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어, 피니쉬! 피니쉬! 내가 원하는 피니쉬! 아, 내가 원하는 피니쉬! 다 맞았어. 살짝 날로 맞았어. 네, 이쪽에. 소리만 들어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끝까지 오기는, 피니쉬를 오기는. 대회 때도 그래요.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 카메라 잡고 있으면 이거 잡아. 연습 스윙처럼
예. 항상 연습 스윙처럼. 자, 신호엽 선수 두 번째 타석 여기선 잡아야지요. 아! 아! 돌아왔어요. 아주 낮고 빠른 공, 바람을 뚫고 가르는 신동엽이거든요. I want you, I need you, you got me right where you want me, baby. Ooh, ooh, yeah. And who knew? You saw me coming. 아, 잘못 맞았어, 잘못 맞았어. 좀 뒷땅 느낌이 나는데요. 아, 그렇죠. 약간, 약간 좀 예. 어, 부담을 확 주는 샷. 아, 돌았어. 돌았어? 어. 아니 그립 돌았어. 자 이제 같은 편인 강호동 선수가 잘 쳤다면은 부담이 심리적으로 없을 텐데 그렇죠. 신우현 선수가 부담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당겨졌어요. 아 로드를 맞으면 아 되게 살았어요. 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예. 도지 하나 파자. 아 이거를. 잘 치려고 하면 왜 세게 치려고 하면 이렇게 스탠스. 스탠스가? 너무 우측을 보셨어요. 응. 이걸 아니까 나도 모르게. 땡겨버리는 거예요. 아까 잘 치실 땐 딱 스탠스도 바르게 섰는데 아... 그러니까 내 몸이 알아서 그냥 땡겨져요. 알아서 땡겨치는 거예요. 오, 잘했어요. 잘 들어갔어요. 잘했어요. 잘 들어갔어요. 오, 잘했어요. 이야, 이야 이거. 저게 1m만 들어갔어. 아, 근데 이거 따라가다. 베스트 아닙니까? 이야, 잘했어요. 거리는 네. 감각이 이야 저런 샷 할 줄 몰랐어요. 지금 저렇게 그 범퍼 있는 앞에 떨어뜨려서 굴러가는 네네네. 저 샷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린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그냥 바로 말이에요. 정확히 해준 거예요. 와, 기가 막히네요. 아 조금 앞으로 가서 참 좋았는데. 저는 또 시듬 선수 해가지고요 머리 들어 머리를 또 다 뒤집어야 돼요. 아닙니다. 이제 같은 경우. 오,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오,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야, 나이스. 와, 강호동. 와. 야, 아. 와. 이걸 해내네요. 자, 저런 데서 저렇게 그린에 올려 만나도 예. 잘하는 거예요. 어, 저걸 또 해내네요. 네. 역시 모래 요정이에요. 예, 모래 요정이에요. 예. 큰 의미는 없지만. 예, 그래도 버디를. 그렇죠. 다음 라운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려면 버디 한 번 정도는 나와줘도 된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파. 자, 이제 저 뭐 신동엽 씨가. 아, 버디 한 번. 아직까지 우리 1라운드에서는 버디가 없었거든요. 내리막 슬라이스거든요. 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아, 한 번 나오나요? 아, 한 번 나오나요? 아! 조금 일찍 꺾였네. 살짝 조금 약했던 느낌이 있는 거죠. 자, 박지현 선수가 컨시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신강 강신팀이 1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와, 이런 건 예상을 못 했거든요, 저희가.